완전짱 찢었음. 아, 현장에서 라이브도 되게 잘 들렸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송출 그걸로 네. 별로 안 들리고. 그래서 막 그거 막 또 퀴시트 나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가 있었는데. 아. 어쨌든 간에 저희는 빅히트 15주년 행사를 제외하고 라이브를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15주년 행사 때 왜 라이브 안 했어? 그 수신계 못 받았어 그걸. 그래서 우리 그때 리프했잖아. 빅히트 15주년 행사 때. 근데 어차피 여러분은 그게 있을 수 없는 그냥 그 구성원들만 있었던 그런 자리였고. 거기 말고는 늘 라이브를 하죠. 안 한 적이 없지. 근데 이제 송출되는 정도와 마이크 볼륨의 정도는 방송마다 다르니까 사실. 그걸 느껴보고 싶으시다? 콘서트로 오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이긴 하지. 저희 보러 오시면은 저희가 보여드리죠. 되게 악에 맞춰서 했었어요. 그날들은 진짜 마마나 멜메나 마마도 진짜 악에 맞춰서 했었는데. 그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콘서트 가고 싶어요. 조만간 올 수 있을걸요? 조만간은 아닌가? 조만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긴 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조만간이라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겠어. 아무튼 되게 멤버들이 네. 엄청 빡세게 준비하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과정에서 성장이 되게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정에서 되게 성장이 있었고 어떻게 나왔든 물론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과정으로서 얻어간 게 있어서 그만큼 맞아. 맞아. 결과가 어쨌든 간에 일단 우린 최선을 다했고 그날 그 두 날 맞아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